누굴 보고 꿈을 꿨어? 마이클 잭슨. 야! 저, 그리고 할 말이 없다. 저, 아, 마이클 잭슨이야? 그 비틀즈. 피디님을 보고 이제 꿈을 키웠다. 우리 직구 피디님을 위해서 때문에 내가 꿈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한이는 네. 누굴 보고 꿈을 키웠어? 저는... 형? 나? 야, 얘는 진짜 적응 잘한다. 오늘은 스텝이 바뀐 사람이 있나? 없네? 어? 안녕하세요. 저 처음 뵈시죠? 그죠? 그치, 나 잘 찾아내지? 그래, 다 친해진 거야, 어느 정도. 이제 살짝 뭔가 어색한 기운이 든다 하면은 이제 스텝이 새로운 거지. 한 명 정도는 있었겠다 생각했어, 공기가 그냥 느낌이. 안녕하세요. 자, 제 친구 안녕. 안녕. 네, 오늘도 제 친구가 시작됐습니다. 친구 소개서가 왔는데... 응? 친구 소개서... 응? 오늘 4명이 나오는 건가? 의자는 근데 3개인데? 3명이야? 근데 왜 닉네임이 4개지? 아니구나. 자이언트 마운틴이 있구나. 큰산, 왕자, 명, 뭐야? 전혀 모르겠는데? 같이 먹고 싶은 음식, 집밥, 뭐 반찬, 그리고 뭐 찌개 뭐 이런 것들. 추측할 수 있는 힌트가 문짝. 이게 잘 모르겠는데? 어? 아, 이거 열어? 이게 힌트야? 이 문짝이 힌트야? 네, 알겠습니다. 문짝이면 뭐 알 것 같아요. 아니, 문 들어가는 아이돌이 어딨어, 세상에. 한 팀밖에 없거든. 이제 요즘 내가 아이돌 많이 알아. 솔직히 이 닉네임에서는 다른 닉네임은 잘 모르겠는데 이 자이언트 마운틴 때문에 알았어. 그러니까 다른 닉네임에서는 온 게 없어. 왕자랑 명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큰 산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태산 맞지? 이건 알아. 아는 사이세요? 어? 아는 사이세요? 전혀 모르지. 아, 근데 얘네 대표님은 내가 알지, 잘 알지. 애들아, 좀만 기다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얘기해둬야지. 그래도 긴장감 있어야 되니까. 자. 대표님이 아는데 뭐가 긴장? 아니, 그래도 최근에 내가 지코한테 연락을 했었어. 직구한테 연락했었는데 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미 너무 잘 알지? 그냥 부를까? 플레이 마세요. 플레이? 아, 그럼 오히려 내가 짧게 얘기해볼까? 보넥도 보넥도 나와라 보넥도. 안녕하세요. 왔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아이고. 되게 잘생겼다. 안녕. 앉아. 우와. 아니, 이 친구들 실제로 보니까 키가 되게 크다.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훨씬 크고 되게 이렇게 훤칠했구나. 안녕. 잘생겼다. 일단 반찬을 세팅해줄게. 자, 막내 받아. 막내 받아. 예.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푸대접이 아니야. 아니. 원래 이런 푸대접이 아니야. 자, 용가리 받아. 용가리. 오. 용가리 있으면 집밥이야. 아, 얘들 직구가 밥을 안 먹. 앉아, 빨리 앉아. 미안해. 정신이 없지. 우리가 순서가 좀 엉켰어. 미안해. 자, 날라. 오늘 좋다, 이런 거. 찍으면 오면 되겠다. 오케이, 됐어. 야, 이런 분이 오늘 처음이야. 야, 반가워. 반가워. 멋있다. 등장하고 5분 만에. 야, 제 친구 본 적 있어, 혹시? 네, 본 적 있습니다. 근데 나는 누군지 알지? 물론이죠. 네. 가요계의 전설. 근데 난 솔직히 진짜 미안한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태산이가 누군지 모르겠어. 한번 맞춰보시면 돼요. 태산이가 누구지?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태산이라는 이름 어디서 보셨는데? 그러니까 TV에서 막 이렇게 자막 나오잖아. 거기서 봤거든? 근데 그 태산이라는 이름이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태산이다. 어? 와, 어떻게 됐어요? 맞지? 네, 태산이야. 아까 키, 보니까 키가 제일 컸어. 아, 아 맞아. 큰 산. 그치? 맞아요, 태산. 키가 크지? 그리고 태산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지? 어, 맞아요. 와. 아닙니다. 오, 진짜 대박이다. 알고 계시다. 알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름이 뭐야? 저는 이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명재현입니다. 명재현? 네. 어? 본명이구나. 네. 왜냐면 성까지 얘기했거든. 보통 성까지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본명을 얘기하고 그 이렇게 갑자기 외자로 얘기하면은 이제 보통 닉 어, 활동명이더라고. 태산이는 본명이 뭐야? 전 한동민이요. 전 동현입니다. 동현이? 그 많지. 동민이, 동현이가 아이돌 맞아. 중에 좀 이름이 있어. 맞아요. 어, 재현이도 되게 많은데? 명. NCT에도 뭐 재현이 있고. 어, 네, 맞아요. 근데 명. 왜 재현이라고 그대로 했어? 내가 이긴다. 아니 그래도 여기선 룰이 있어. 반말 모드를 해야 돼. 우와. 선배님 어? 선배님 어 해야 돼. 그냥 형, 형 하면 돼. 아 형이라고 전, 하고. 어 전에 게스트는 나한테 야라고 했어. 어, 반말 하라고 했더니 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 우와. 야야 해도 돼. 그냥 이번엔 이제 제 친구 룰을 좀 바꾸자. 야로. 야 하고 싶으면 야 하라고 해. 뭐 상관없지 뭐. 오케이 아니에요. 근데 형이 좋지, 그러니까. 아, 네, 형이 좋지. 네. 한결 편해졌지. 네, 형이 좋습니다. 그치? 오케이, 형. 가자. 형. 에이 동생. 에이 동생. 좋다. 일단 밥을 좀 먹으면서 시작을 하자. 와, 네. 집밥 진짜 먹은 지 오래된. 그치, 오랜만이지. 네. 일단 먹어. 어, 잘 먹었어. 찌개를 갖다 줄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네 때도 용가리가 있었지? 네, 아, 너무 네. 너무 좋아. 아, 하긴 지금도 있으니까. 이 약간 그 김대희 형님의 그 밥 먹자랑 좀 비슷하다. 되게 조용하게, 되게 조용하다. 그 재현이가 그거구나, 리더구나. 네, 맞습니다. 재현이가 가장 형이야? 네. 몇 살이야? 2003년생입니다. 나 데뷔했을 때 태어났네. 그러니까 재현이가. 20살이 리더면은 나머지는 다 동생이야? 네. 네. 몇 살이야? 만으로 19살. 저도 동갑이에요. 그럼 더 막내도 있어? 네. 만으로 16살. 16살? 아 이제 17살. 17살. 네 이제 17살. 그 중학생 때 데뷔한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그래 다행이다. 고등학교 때 데뷔해서. 그럼 가장 연습을 오래 했던 멤버는 누구야? 저요. 네. 몇 살 때부터 한 거야?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이면 그 나는 꿈이 없었거든 아예. 나는 그 슈퍼마켓 사장 되는 게 꿈이었을 때였거든 그때는. 가수 꿈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수가. 6학년 때부터?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가야지. 이게 연예인 출신 대표가 있는 회사의 그룹 멤버들한테 물어보기 되게 좋은 질문인데 네. 누굴 보고 꿈을 꿨어? 마이클 잭슨. 야! 그리고 할 말이 없다. 아, 마이클 잭슨이야? 그 비틀즈. 아, 되게 역사적인 분들을 다 보고 꿈을 꿨구나. 아,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비틀즈랑 마이클 잭슨을 워낙 좋아하셨어. 아, 그럼 니네 사장님도 할 말이 없겠다, 그거는. 어, 원래 어떤 걸 하려고? 피디님을 보고 이제 꿈을 키웠다. 보통 약간 사회생활 하려면 야 마이클 잭슨 이거 비틀즈고 저리 가라. 어? 사실. 우리 직구 피디님을 위해서 때문에 내가 꿈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생각이 좀 작았던 것 같아. 그럼 이한이는 누굴 보고 꿈을 키웠어? 저는 형? 나? 야 얘는 진짜 적응 잘한다. 어, 이 형이는 진짜 괜찮은데 얘는 사회생활 되게 잘한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회생활이야. 눈앞에 있는 사람. 그렇지. 그렇지. 재현이는 말 잘해야 돼 여기서. 와 진짜 부담스럽다. 저는 저를 보면서 이제 아 얘는 나 음악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얘가 가운데 앉았구나. 답이 딱 나왔네 그냥. 너희들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쇼츠 같은 거 만든 거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걸로 되게 프로모션 많이 했잖아. 네. 그거를 많이 봤어.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 코드 연습실에서도 그 쇼츠 찍은 거 많이 봤어.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나는 너네 그 두 번째 나온 타이틀곡 아, 맞지? 네. 야, 그거 너무 좋더라 노래. 어, 감사합니다. 어? 야! 우리 만났네 그러고 보니까. 어? AA 네, 맞아요. 맞아요. 에이, 어? 어? 왜 인사 안 했어? 인사했죠. 인사 언제 했지? 저희는 그것 때문에 아시는 줄 알았어요. 만난 네. 기억 때문에 아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은 확실히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최소한 이 세 명은 완전히 기억할게요. 재현님이 까먹을 수가 없겠다 근데. 어? 어 자기 얼굴을 보고 얼굴 기억다고. 아, 얼굴 아닙니다. 얼굴, 아, 얼굴 아니야? 예예 예. 아 아니야 진짜? 아 얼굴은 진짜. 재능, 아, 예. 탤런트, 끼. 어 끼. 네, 끼가 있어 보여 확실히. 그럼 지금 잠깐 2003년 때 몇 월 데뷔했지? 2003년 때요? 아 그건 내 데뷔구나. 잠깐 20년을 건너뛰었네 정말. 23년 때 네. 5월 30일에 데뷔했어요. 5월 30일 보통 하면은 한 달에 방송을 몇 개씩 나가? 일주일에 6개? 5개 정도. 5개 6개? 네. 6개면 다 나간 거네. 네. 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잘하고 네. 있네. 약간 저희도 안 쉬고 싶고 그치? 너무 감사하니까 음. 어떻게든지 좀 더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왜 말을 계속 안 놓을까? 미안. 완전히 놨어. 완전히 완전히 놔버렸지. 근데 이현이가 잘 못 놓네. 그럼 해볼게. 아, 이현아. 네. 너 그 얘기 내가 들었어. 어떤 거야? 여자친구 있다고. 아, 저 있어. 어, 들었어? 저 있어. 어, 나 있어. 누구야? 이 질문의 의도 파악을 전이 알거든요. 네. 어떻게 알아? 저 이거 봐요, 전. 태선이가 여자친구를 더 좋아하는구나. 내가 더 좋아할 걸. 제가 더 내가 더 좋아할 걸. 아니,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뭔지 알아? 응. 이현아 여자친구 이름이 뭐야? 재준이 형. 재준이 형. 몰라. 야, 완전히 몰라. 아니 이건 뭐야? 야, 뭐야 이거? 이렇게 안 보고 왔네. 아니 엄청 좋아하려고 노력했는데. 태산아 카메라 보고 여자친구한테 인사 좀 한번 해줘. 안녕. 우리 만난 지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사랑해. 이거지 이현아. 보고 이제... 있니? 보고 있어? 아 여기구나. 우리 400년 동안 함께 하자. 오. 저도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가자. 사랑해 재준이 형. 재준이 형. 이거 아니 이현이가 방송 안 보고 왔네 이거. 다 보고 왔어요. 그래? 다 보고 왔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 태산이 무조건 봤네, 그지?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봤어요. 어 정말? 그 라이브 하신 거 라이브 한 거 봤는데 그 아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막 하시더니 갑자기 다시 방송 켜고. 아 그것도 봤구나. 근데 여자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원도어. 원도어요. 원도어. 원도어. 잘 지었다. 아니. 지금 한 거야 설마? 아니 아직까지 몰랐던 거야? 이현아. 아? 아니 어쩐지 마지막에 나를 찾아간다고 하길래. 괜찮아. 아 근데 이건 원더워도 인정할 거야. 재준이 형을 가질 수 있다? 이건 원더워도 인정이야. 너무 늦게 알았어. 한번 다시 하자. 원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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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준이 형 탐내지 마세요. 오. 이것이 아니 원동원은 누가 지은 거야? 저희가 투표를 해가지고 네, 후보도 정말 많았고 후보 중에 뭐가 있었어? 딱 첫 번째 이제 딱 그 저희가 여섯 명 딱 앉아서 이제 회의실에서 딱 이렇게 띄워주셨어요 후보들 1번 원도 해가지고 오 야 원도 괜찮은데?
하고 이제 2번 솜키라고 딱. 솜키? 솜키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솜을 한국말로 이렇게 솜을 쓰면은 집 모양이 되거든요. 네. 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키 해가지고 이 집의 키로 해서 그것도 귀엽다. 네, 뜻은 되게 너무 귀여운데 이제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한 10년 콘서트, 뒤에 콘서트에 갔을 때 솜키 솜키 하면 뭔가 입에 안 붙을 안 붙을 것 같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멋지게 지을걸. 우리 팬들은 베이비스야. 아 알아요. 오, 베이비스가 너무 멋있어. 베이비스들아 후회하니? 후회하지 마. 이미 늦었으니까. 근데 좀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어? 우리 보냈던 애들한테는 무조건 내 곡을 줘야지. 최대한 우리가 많이 쓰게 해주려고. 아 맞아요. 해주셔. 곡을 쓰는 멤버가 누구야? 그 다른 멤버. 동남이랑 우리 막내 세 명에서 다섯 곡이 다 수록했다. 다 멤버들? 그건 대단하다. 근데 전혀 뭔가 지코 따라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어. 아무도 지코 PD님을 따라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디렉터가 그러면 보통 그렇게 되잖아. 그것도 일부러 고민을 많이 해. 지코 PD님이 만들어주신 곡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멤버들의 색깔로 부르려고. 지코라는 브랜드에 섞여서 그냥 아 그런 편승하고 싶진 않다 뭐 이런 거. 아 네 편승하고 싶진 않죠. 맞아요. 그치. 네. 보이넥스도로 지코 PD님한테도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는 네 그렇게 되고 싶지. 커리어 네. 하이를 만들어드리면 오 저희 제 목표가 그거거든요. 네. 지코를 세계 최고의 K-POP 프로듀서로 만들죠. 네. 프로듀서로 만들죠. 네. 와. 그러면 그 세계로 이렇게 올라갈 우리 지코 PD님 어때? 같이 일할 때는 느낌이 어때? 아 힘든 건 전혀 없는데요. 그냥 멋지다. 예, 네, 뭐 무섭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무서워? 어떻게 해? 이제 녹음실에서 디테일하게 봐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셔도 우표정이어도 약간 화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냥 디테일하게 피드백 봐주시는 건데 목소리도 굉장히 낮으셔가지고 이렇게 해볼게.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좀 빠르셔가지고 이거를 디렉 버튼을 누르시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PD님 입장에서는 누르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빨리 떼셔가지고 그냥 녹음해볼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갭 그러니까 다시 들어볼 겐지 네 맞아요 들어볼 겐지 아니 들어보고 있다가 이제 깨만 들리는 거 깨만 계속 다시 들어볼게 이러면 깨만 들리면 다시 하는 거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깨면은 그냥 다시 들어보라는 건가 해보라는 건가 해가지고 일단 해보면 목소리가 나오면 슬쩍 이제 빠지죠. 아 들어보라는 거였구나 하고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안 불러버리면 죄송합니다 불러보라는 줄 알았습니다 다 들어보라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하고 그런 건 없어요? 토크백을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계속 대화할 때 그때 막 좀 무섭잖아. 아니, 피디님께서 항상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으실 때 들어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항상 이렇게 항상 이 자세로 이제 멋있어 이 자세로 드랙 받으시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해볼게 이러시다가 딱 좀 마음에 드시면 이걸 한번 이제 리듬 맞이 이걸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면은 다시 앉으셔가지고 재현아 된 것 같으나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 딱 일어서시면 아 거의 다 됐구나.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알려주시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잘 못하겠을 때 살짝 그 말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녹음하다가. 근데 PD님한테 들리는 말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점점 더 잘 안 되잖아. 점점 말리. 한 파트에 4시간도 했었어. 한 파트에 4시간? 네 마디에 4시간. 무슨 노래야? 원앤올리의 처음 도입부 지금 한번 불러줘. 어느 옷을 고를까나 let me choose one black and so simple 까맞춤은 조금 튀어 돌고 돌아 처음 입은 걸로 픽 향수 칙하고 이 한번 확인 is perfect yeah. 이건데 이게 가장 오래 했던 거야? 굉장히 오래 했어. 이거는 뭐가 마음에 그렇게 안 드는데? 아 그러니까 그 이제 네 마디 녹음을 할 때 비트랑 목소리랑 계속 안 묻어가지고 이게 하나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따로따로 놀고 막 박자도 잘 안 맞고. 그치 우리는 그런 거라고 댐핑이라고 하지. 네. 그 댐핑이 잘 안 맞는 거지. 그러면 너네 챌린지 같은 걸 요즘에는 엄청 많이 찍잖아. 그치. 근데 솔직히 내 선배님들하고 많이 찍었잖아. 너무 감사하게도. 그거는 누가 그렇게 잡아주시는 거야? 되게 만나기 힌든 사람들하고. 근데 그거 그런 분들은 대부분 PD님이. PD님께서. 역시. 그럼 누가 안 들어줘? 다 들어주지. 형 혹시 괜찮으시면. 나? 나? 아 다음에? 네. 춤을 놓으셨어요. 춤 아닌 거라도 내가 춤을 놓고
진짜 바다를 기어다니거든. 그러면 그냥 얼굴만 비춰주시면 안 돼요? 네. 얼굴만 비주얼. 그럼 나 코스 놀러 가게 해줄 거야? 오, 당연하죠. 나 놀러 가도 돼? 매일 와도 돼. 나 너무 놀러 가고 싶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니? 나 밥이 너무 맛있어서. 눈이 별을 박은 것처럼 왜 이렇게 초롱초롱하지? 감사합니다. 너도 얘도 눈이 되게 예쁘구나. 이한이. 아 너도 예뻐. 재현이도 예뻐. 태산이도 예쁘고. 오늘 얼굴 공격하려고 이렇게 세 분 모셨는데. 오, 와,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멤버들 중에서 친구는 맞아요. 전 아니에요. 저희 팀 최고의 비주얼. 형도 최고예요. 아, 딱 이거거든요. 비주얼.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좀 방송 좀 재밌어야 되니까 가운데 재밌는 친구 하나 이렇게. 근데 딱 보면은 태산이도 말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아, 너무 잘. 그러니까 이한이 같은 친구가 약간 명확하고. 아니, 내가 아까 내 빨간색 립글로즈를 좀 빌려주고 싶더라고. 약간 이런 태피미가 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좀 생겨주고 싶은. 막 삼계탕도 좀 먹여주고 싶고. 너무 좋아요. 취봉입니다. 형 그 립글로즈 좀 빌려줄까? 좀 발라. 자. 오. 그렇게 안 빨간 거야. 입술을 왜 이렇게 떠냐? 이거 재중이 형 그 팬. 아 내가 편의점에서 산 거야. 괜찮아. 봐봐. 이제 봐봐. 아까 좀 아파 보였거든. 아 좀 밥 좀 밥 좀 많이 먹어. 아니 밥을 그렇게 안 먹는다며. 소식자야? 아 근데 팀에서 제가 제일 안 먹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안 먹어 밥을? 항상 그 좋아하는 거 먹어도 딱 그 정도 양만 먹고 싫어하는 거 먹어도 딱 그 정도 양만 먹고. 이렇게 이거 생선 좀 먹어.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살이 찔 수가 없어. 근데 팬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 주니까 되게 잘 먹는다. 그걸 되게 좋아해 주니까 그거를 만약에 살이 어느 순간 딱 찌잖아. 그러면 아! 또 빼야 되겠다 그 생각이 또. 아. 근데 안 돼. 이한이는 좀 더 많이 먹자. 재현아. 네. 밥 다 먹었네? 이거 너무 예쁘잖아. 더 줄까? 밥 더 줄까? 네가 퍼. 재현이처럼 잘 먹어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하니. 너무 말랐어. 맞아, 너 너무 말랐어. 저는 노출할 일이 없어가지고. 노출? 맨날 먹어요. 노출 좀 시켜달라고 해. 운동을 싫어해요. 아, 그래? 그나마 네. 운동을 제일 열심히 하고. 맞아요. 저희 중에 운동을 제일 좋아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이한이 같은 애들이 네. 그렇잖아. 근데 전 운동만 하고 빠른 근육. 먹어가지고 빠른 근육. 아 근육으로 영양소가 못 가는구나. 이제 체지방률이 체지방 킬로그램이 3.6kg고 그건 선수잖아. 저희 PT쌤도 항상 신기해하세요. 이한이 체지방률 퍼센트가 진짜 적게 나왔을 때가 4.8%. 사실 잘 안 쪄요. 체형 자체가. 그치. 복근 장난 아니겠다 그러면. 아우 공개? 장난 아니야? 공개한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복근을 아주 살짝만 공개도 될까요? 좀 더 성인이 됐을 때 성인의 맛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인의 맛? 공개도 될까요? 그럼 형도 한번 같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근데 너네는 어떻게 연습할 때 핸드로 이렇게 다 해서 마이크로 연습하는 하고 있는 거지?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무대 핸드마이크 한 번도 이걸로 해본 적 헤드셋은 없어. 해본 한 번. 언젠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있을까 우리가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우리도 이걸 되게 고집했어 그룹 때. 그거에 맛이 있거든. 딱 고음 지를 때 이야 이렇게 나가야지. 그 맛이 있잖아. 근데 요거는 그냥 내 목소리로 조절해야 되잖아. 요거 하면은 아 쟤 좀 많이 깔았다. 이게 있으니까 우리 라이브 하고 있는데 아 근데 그게 좀 많이 억울한 거 그치 좀 억울할 때가 진짜 많아. 해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라이브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라이브 안 한 적 없습니다.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부르고 있었습니다. 음이탈이 내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음이탈이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했었습니다. 다 라이브잖아 그치? 무조건 진짜 라이브. 근데 가끔은 조금 라이브에 실패도 맛봐야지. 아 오히려 더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 첫 라디오에 나가서 이틀 연속 음이탈을 낸 거야 내가. 그래서 그날부터 진짜 숙소를 안 갔어. 너무 짜증나서. 근데 이번에 내가 그때 A에서 들었을 때는 얘네 지금 립싱크하고 있나 할 정도로 잘했는데. 그때도 진짜 라이브 했어.
근데 AAA가 좀 좋았어. 아 맞아. 네, 음향이 맞아요. 되게 좋았고 밸런스 잘 잡아줬고. 아 근데 성량이 굉장하시던데 진짜. 아 난 되게 안 좋았어. 그래서 무대 봤는데. 아 저 그냥 보고 그날 딱 와 이게 가수지. 아니 나는 내 아니 내 거를 못 들고 나오더라고. 그냥 저 진짜 육성으로 그 얘기했어요. 저. 와 이게 가수지. 이거 칭찬적 가두면 또 안 돼. 나 표정이 다 나오더라고. 나 너무 좋아하더라고 내가. 이럴 때 살짝 약간 쿨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해보실래요? 칭찬 감옥에 가둬드려볼까요? 아이돌 비주얼로서의 그냥 정점이다. 교과서다. 와 진짜 잘생기셨습니다. 비주얼 쇼크. AA에서 노래하시는 거 보고 나 책상 네 번 치고 나 신발 다 던지고 나 울었어 그냥.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생기셨을까? 와. 아 이런 멋진 여학생. 야 니가 나중에 대상 받겠구나? 아이고 아이고. 진짜 점점 아우 입술이 입술이 왜 이렇게 떨리지? 아 근데 잘 되겠다 그래. 보넥도에는 메인 보컬이 누구야? 메인 보컬이라고 하는 게 없어. 아예 없어?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컨셉인 거야? 아니면은 그냥 이제 곡을 만들었을 때 각자 잘 어울리는 파트를 가져가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막 그런 거 아니야? 우린 다 잘하니까. 아 그것도 막 맞는 거 같아. 애초에 재현이 형도 목가타라는 곡에서 랩을 8마디를 하고 고음까지 하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네. 이 친구 보컬 색깔을 좀 강조하고 싶다 뭐 이런. 그러면 그 친구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도 곡을 쓸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현이 목소리가 잘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파트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포지션이 전혀 안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니네 이번에 몇 개 나갔지? 시상식을? 대축제 이런 것까지 하면은 한 8개 정도 되고. 다 나갔네 그것도. 다 나갔어. 그 8개 와 나도 나가고 싶어. 야, 그건 무한도전이잖아. 멋진 거 어제. 어 우리 옛날에 그 무도에서 그런 못친소 느낌처럼 우리는 약간 잘친소 느낌으로 한번 하면. 그 중에 후보 있으세요? 일단 새끼고. 어 너무 멋있죠. 어 근데 그 이 제 친구가 끝나잖아. 기본적으로 형은 그 멤버들 친구들이랑 다 연락하고 지내거든. 오.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 와. 그리고 우와. 실제로 이제 조만간 같이 음악 작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 여기를 인연으로 삼아서. 여기서 만나. 그럼 진짜 그럼 제 전화번호를. 네 회사에서 이제 회사에서 싫어할 수도 있잖아. 안 된다고 해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괜찮아. 010. 010. 이거는 직원한테 물어봐도 안 줄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주네. 아, 진짜 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심장이 너무 뛰어 지금. 너무 좋다. 형 번호는 나 진짜 오늘 이거 첫 끼야. 와. 너네도 첫 끼지? 네. 형님 일부러 안 먹고 왔어. 안 먹고 왔어? 늘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먹을 때가 별로 없어. 좀 제가 다 먹을게요. 이 자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늘. 전에 스튜디오도 이 자리에 앉은 친구들만 다 먹었잖아 음식을. 여기는 눈을 마주치니까 근데 먹으면서 눈 마주치니까 좀 민망해가지고 입에다 뭘 못 넣고 여기는 좀 피해가잖아 눈 마주칠 기회가. 로테이션으로 앉을까? 그래 여기 이 자리 너무 좋다. 어? 근데 이따가 나 번호 알려주면 내가 뭐라고 저장했으면 좋겠어? 아끼는 후배 태산. 아끼는 후배 태산? 그리고? 남자친구 21. 남자친구 21. 21살이라서 이제 이한이니까 숫자로 바꾸면 이한인데 오늘 대중이 형의 여자친구니까 여자친구라고요? 남자친구. 재현이는? 어? 재현이는 MC 명. 이번에 MC 발탁. 어? 어디? 엔카 MC. 엔카 MC 하면은 그냥 무조건 스타가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 열심히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앵커 또... MC가 되면 그냥 다 그 스스는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도 열심히 하셨겠죠. 열심히 해가지고 좋겠다. 잘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이따가 번호 저장할 때 MC 명으로 해줄게. 고마워. 우리 이따 단가방 하나. 아 딱. 끝나면 막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라. 형 절대 안 그래. 이제 막 형 보내는데 야 장난 같냐?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은 진짜로 진심이야. 너무나 진심이야. 어, 진짜요? 우리 형 만나보니까 어땠어? 너무 잘생겼다. 진짜 비주얼 쇼크였어. 이야. 그 처음 봤잖아 어쨌든. 아, 진짜 저는 빈말 안 하거든요. 정말 선배님 존경했고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살갑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꼰대냐? 반성문 뭐야? 주변에 좋은 친구들 있으면 그 형한테 소개 좀 시켜주고. 제 친구로? 응? 제 친구로? 아니 개인적으로. 저. 아 저희 연예인 어? 친구 한 명도 없어. 없어? 저 처음. 제 연예인 지코 PD님 말고 연락처에 저장한 사람 처음. 아 일반인 중에. 아 일반인이요? 어. 오디션 걸 친구들이요. 아 제. 상상도 못한. 근데 지금 내가 너네. 아 그렇지. 한 명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저희 엄마랑 영상 통화 보내주세요. 그건 당연히 해드려야지. 어. 그거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무조건 그거는 걱정하지 마. 근데 저 선배님 어렸을 때 한번 뵀었어요. 나 어렸을 때 만났다고? 김포공항에서. 아, 나 공항 갈 때?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여기 말 잘해야 된다. 내가 왜냐면 난 그때 아직 화장실을 안 갔을 때였어. 아, 진짜예요. 근데 연예인이 뭔지도 모를 때 아빠가 알려줬어요. 진짜 아기 때 그냥 아버님한테 안부 인사 전해드려. 뭐 필요한 거 없냐? 아버지랑 영상 통화. 아이 그럼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가자. 진짜 성훈이 아기 때. 나 성훈이도 이제 못하겠어. 태산이는 영상 통화 말을 안 해. 영상 통화는 저랑 하시죠. 아 그래? 좋아. 아 너무 좋지. 나 이런 걸로 삐진단 말이야 오영이랑. 오영이랑 잘 삐져. 친구들이랑 다 연락하고 지내거든. 오.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 와. 그럼 진짜 그럼 제 전화번호를 010.